자, 오늘 실내 사무소 또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게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 아, 여기가 많은 지대네요. 여기가 비 오면은 좀 물도 고이고 하는데 곧잘 지역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실내 사무소입니다. 이게 이끼 제거해 이끼가 덮여 있죠. 자. 자, 아, 맞네요, 여기가. 곧잘 지역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안 가져오고. 자, 보이시죠? 있는데 균균이 있네요. 여기까지 찔러갖고 이게 다 균균입니다. 찔레 사원버섯 되겠습니다. 이런데 보면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끼에 덮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기네요. 자, 이것도 깁니다. 땅 속에 어떤 거는 묻어져갖고, 여기도 있네요. 나무뿌리에 엉켜져 있네요. 나무뿌리에 엉켜져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작은 포자도 이렇게 합니다. 찔레 사황버섯. 야, 이런 거 가방에 담고. 여러분, 요 나무에는 얼마나 달려 있을까요? 오늘 군락지를 만났어요. 실내 사황버섯. 자, 보시죠. 다 멋있게 달라붙었어요. 저쪽까지, 저까지. 여기는 맞네요. 오늘 군락지를 만났습니다.
길래 상암버섯 근락지를 만났습니다. 요 습기차인고 여기 비가 오면은 습기차 따지 물 골랐다가 물 고였다가 물 빠집니다. 물 빠지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찔레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햇볕도 잘 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죠. 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많이 붙어 있죠. 예, 여기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쪽. 자그마하네요, 자그마네.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답니다. 당뇨에도. 다리 아픈데 만병통치약이라 합니다. 이게 1kg 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이게 자그마한 해갖고 여기 많이 있죠. 뭐 많이 했어요 오늘. 오늘 이게 7개째, 8개째 촬영하기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찔레나무입니다. 찔레나무 아주 오래된 것들입니다. 여긴 살모사도 많아요. 까치 살모사 빌레지드라고 이끼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끼로 덮여 있는 것도 있고 보이시죠? 이쪽으로 촬영 못하니까 이렇게 촬영합니다. 이쪽이 많은 지대네요. 가르쳐주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보이시죠, 이게? 해보겠습니다. 이야, 많이 붙어 있네. 이렇게. 자그마하네요. 다 찔레상암버섯입니다. 이게 이쪽 것도 예, 덮여있죠? 이끼 이것도 깁니다. 이것도 찔레상암버섯입니다. 얼마 안 돼요, 이게. 이쪽에 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낫도 가져와야 하는데. 자, 보이시죠? 이게 약효가 좋은 찔레상암버섯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많습니다. 떼기 하기가 힘들어갖고 이거 보이시죠? 이 가시덤불에 있어갖고 하기가 힘들어요. 피가 많이 납니다. 많이 붙어 있네요. 놔두면 또 나겠죠? 땅 속으로도 와. 예. 이렇게 많아요.